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7월 10일 금요일 뉴스 3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네. 이른바 풍선효과,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좀 죄니까 네. 신용대출 쪽이 급증을 해서 지금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이광수 의원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시중의 유동성이 줄질 않는데 네. 많이 느는데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일상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당국이 이제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 담보로 한 대출을 굉장히 많이 줬죠. 네. 뭐 예를 들면 9억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제약을 해버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수요가 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대출이 다른 쪽으로 이제 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9일에 발표한 6월 중 가계 대출 동향을 보니까 신용대출이 전달 그러니까 5월보다 3조 5천억 원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이 3조 1천억이고 제2금융권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은행권에서 이렇게 네. 많이 늘었다는 거죠. 신한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이 무려 18만 1,539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이 신용대출이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네. 편법이란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지적했듯이 돈의 꼬리표가 대출의 꼬리표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는 데 썼든 뭐 주식 사는 데 썼든 이걸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6월에 이제 신용대출이 많이 는 이유 중에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SK바이오팜 청약을 위한 단기 대출 같은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을 보면 코로나19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됐던 3월에 3조 3천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랬거든요. 3월에 네. 왜냐하면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좀 땡겼다. 제가 볼 때는 3월에 이 신용대출의 용처는 주식 그 매수 자금으로도 상당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마이너스 통장해서 네네네. 쓴다. 또 뭐 카뱅에서 뭐 15분이면 1억, 뭐 1억 나온다. 뭐 네. 이런 얘기 했죠. 이런 게 사실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4월에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000억이었는데 5월에 1조 2000억 늘었고 6월에 3조 원을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 자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고 정부의 또 규제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열기가 쉽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인의 신용대출이 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교적 그 자금의 여유, 자산이 비교적 풍족한 분들이 또 신용도가 높고 이런 분들은 이제 직업이 안정적인 분들이 이제 신용대출을 특히 1금융권에서 정부로 가면 대출 해주나 몰라요. 그 뭐 전화 오기로는 해줘요. 1억까지는 뭐 해줘요.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이게 직장도 좋고 또 캐시플로 좋고 어느 정도의 네. 자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1금융권. 1금융권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대출 금리가 낮다라는 얘기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초저금리 상태에서 유동성이 흘러 넘칠 때는 사실은 잠깐 생각해보면 난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없다 이런 상태다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네.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층들과의 이 괴리가 확 벌어지는 양극화의 단계가 진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2009년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계층 간 양극화가 훨씬 벌어졌다는 통계들 뭐 다 아실 텐데 이런 상황을 아마도 또 한 번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두려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젊은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주식 또 뭐 부동산 쪽에 자금이 몰리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속보를 보니까 원래 오늘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이 유고 상태 네, 때문에 네. 그 당정 협의는 취소를 했으나 오늘 내로 발표하는 거는 그냥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 뉴스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자들의 이 추론이죠. 이 소식통을 이용한 보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예 그냥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전문가를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뉴스는 아마 저녁 때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들도 많고 네. 아마 돈도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이 테슬라 동맹 쪽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죠. 우리나라 해외 투자 중에 기업 하나만 꼽으면 테슬라 1등이네요. 1등이죠. 네. 네. 테슬라 1등이.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 비해서 상당히 저 작거든요. 네. 뭐 많이 컸습니다만 한 3분의 1 수준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전 세계 우리 주식을 빼놓고 전 세계 주식 가운데 해외 주식 가운데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 8일 현재로 보니까 13억 4,38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6,100억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갖고 네. 있어서 2위가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뭐 전 세계 시총 1, 2위를 다투는 회사니까요. 2위가 11억 달러니까 오히려 2위 아마존보다도 한 2억 달러 가까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보이는 게 테슬라가 CATL이라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하고 이 연합을 한다, 뭐 네, 네. 그 제휴를 한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있었고 저희도 몇 번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딱 보더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CATL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월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시 투자 규모 상위 50% 50이 내에 CATL이 속해 있지 않았는데 5월에 네. 한 10억 원 정도 샀고 6월에 17억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들어서 8일까지도 한 5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ATL 주가가 4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 36.8%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CATL의 국내 투자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 테슬라하고 CATL 손을 잡어?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도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네. LG화학 많이 올랐죠. SDI 올랐죠. 거기에 또 줄대고 있는 중소 부품 업체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해외로 눈을 돌리자. 그래서 CATL을 사는데 네. 예를 들면 홍콩 중에 상장이 된 미래에셋 글로벌 인베스먼트의 글로벌 X 차이나 일렉트릭 비클 ET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5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729만 홍콩 달러. 그러니까 87억 원 정도 순매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네.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TF가 이 CATL에도 투자를 하고 뭐 BYD라든지 선전 잉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추종하는 이런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업체 추종하는 ETF에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몰렸더라. 아,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네네. 삼프로 TV 같은 데서 열면, CATL 연합권은, 우리는 이제, 야, 그러면, LG화학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네? 삼성 SDI는 어떤 영향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딱 그거 듣고 바로 CATL 사거나 아니면 그거 추종하는 ETF를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냥 보내드린 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투자 자금이 몰린다라는 건 뭔가 빈 자리가 생긴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SNS상에 보니까 이제 각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아주 딥 리포트 같은 것들을 풀 리포트 같은 걸 많이 내셨던데 제가 한두 군데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배터리 전쟁 그 정점에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이 생태계에 대한 풀 리포트를 네, 네.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동맹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얘기들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한참 한 2주 뭐 이전쯤부터 막 뉴스가 좀 나왔었던 삼성중공업 우선주라든지 우선주가 엄청 랠리를 했었었는데 네. 증시에서 퇴출될 수가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괴리율이라고 그러죠. 원래 괴리율은요. 우선주 대비 보통주가 얼마나 비싼가.
원래 이게 계리율이에요. 네네네. 근데 요즘엔 계리율을 거꾸로 됐어요. 우선주가 훨씬 우선주가 얼마나 비싸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주 종목의 상장 조건이 그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이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몇만 주 이상 뭐 이렇게 상장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현행 50만 주예요. 그러니까 50만 주 정도 돼야만 상장을 시켜준다. 이거를 근데 향후에 100만 주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유동성 없는 주식이 상장되다 보니까 몇몇 몇몇 세력이 그 꽉 잡고 있어서 계속 상한가 호가 내면 계속 상한가가 15연상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가총액도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장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퇴출 요건의 조건도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현행은 상장 주식수 5만 주 미만에서 20만 주 미만. 네. 5만 주 미만 되면 이제 20만 주, 상장 폐지가 되는데 20만 주 미만으로 올리고 상장 총액도 5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강화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장 총액 5억 원 미만만 퇴출시킨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제도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상장 총액이 6억 원짜리 상장 주식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정프로나 내가 말, 야,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아, 그러면 얘를 모아가지고 진짜 뭐 마통하고 뭐, 카뱅에서 1억씩 빌려가지고 이거 다 매집해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논리적,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너무 낮아요. 이거 아, 보니까. 5억이라는 숫자가. 20억도 제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솔직히 이런 유동성 시대에. 아니, 좀 큰 네. 자산가들이야, 뭐 20억, 30억이야.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퇴출 요건을 강화해 놓고 보니까, 지금 뭐 저거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지금 엄청 이제 화제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제 이 기준에 따르면은,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에요. 유예기간을 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방안을 적용할 때에 전체 우선주 가운데 40.8% 49종목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관리 대상에서 개선이 안 되면 퇴출될 수 있는데 그 상장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네. 이 퇴출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주식수가 114,845주에 불과해요. 삼성자산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네. 물론 이제 뭐 이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훨씬 높지만은 어쨌든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유예도 상당 기간 주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선주의 또 이렇게 장중에 어떤 그 저 거래를 이렇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래가 굉장히 또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거래소나 이제 금융당국 감독당국에서 이렇게 조치를 할 정도까지 과열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성적으로 이 우선주 일부 급등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수가 뭐 5만 주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추가로 그러면 발행을 해야 되나요? 그럼 그 기업들은? 아니 그럼 뭐 대출 안 하려면 뭐 그렇게 네. 하든지 근데 우선주는 또 이게 그 발행된 우선주 저거거든요. 회차별로 다 달라요. 아, 회차가 1, 5, 2,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유예기간을 줬다는 것도 이제 잘 정리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우선주들의 최근 그 가격 급등 등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도 좀 주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통주인 삼성중공업이 30%가 올랐어요. 네.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우선주는 몇 퍼센트 오른지 아세요? 500%? 아, 정프로의 상상력이 한계가 있어요. 1265%. 아, 그래요? 짜릿하긴 할 텐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네. 3, 세 가지 뉴스 전해드렸고요.